키움모닝 노트입니다. 자,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일단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된다. 네. 근데 나왔습니까? 나왔고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 지금 장외로 6% 상승하는 걸로 6%? 알고 있는데 그 거기에 대한 그 실적 가이던스나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그 읽지 못했어요.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자,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네. 장 마지막 부분에 쑥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모습 보였었단 말이에요. 예. 네, 결국 이제 어제 우리 장중에도 있었지만은 그 2조 달러 규모의 그 부양정책 패키지 재정 패키지에 대한 법안 통과를 합의한 거죠. 통과되진 않았고 구두로 합의가 됐고 표결은 또 어제 하기로 했는데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상승한 건데 그러니까, 그게 또 연기가 되면서 상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샌더스 상원이 유명하시잖아요. 이제 뭐 대선에 관련돼서도 그 샌더스예요? 네네 그 바쁘실 텐데 네, 그 샌더스가 워낙 그 좌파성향이 좀 심하잖아요. 그분이 실업보험의 강화 조치를 또 부과하지 않으면 그 조금 표결을 부결이 아니라 보류시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불확실성이 약간 조금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아니 어떤 기사를 보니까 법안이 좀 되게 그 미비해서 네. 바로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뭐 네.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얘기는 잘 사항들이 너무 많잖아요. 일단 그 제가 듣기로는 정말 몇백 페이지 되는 그런 사항 그 법안이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 모두 다 한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. 언제 되도록이면 빨리 돈을 그 소비자들한테 가게들한테 보내야 될 텐데 이게 시급한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냐. 나중에 그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 탓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. 그래서 긴급한 건 알겠는데 법안을 꼼꼼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는 그것도 이해가 되고 참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일단 시장 상황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. 네. S&P 500 지수는 1.15% 상승, 나스닥은 소폭 하락, 0.5% 하락했고 그리고 다우 지수가 2.39% 상승, 다 이렇게 차별화를 보였습니다. 다우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이유는 그 보잉이 24% 급등했기 때문이고 보잉은 최근 들어서 그 저가 매수세 그리고 정부의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S&P 500 지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습니다. 상승 출발한 이유는 일단 나이키가 실적을 잘 발표했고 중국의 그 매출 성장은 조금 둔화되었으나 지금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 지역 일본, 중국 그리고 한국의 그 매출이 그 정상화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조금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고 그리고 또 온라인 판매가 또 급증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나왔고 또 어제 상승 출발한 이유는 그 어제 나왔던 부양 패키지 그쵸? 합의 구두로 합의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출발했는데 그 거기에 대한 매물 출회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. 그리고 장 중에 5%까지 상승폭을 확대시켰습니다. 상승폭을 확대시킨 점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 모멘텀이 조금 어제 10% 급등했잖아요. 거기에 이어서 조금 이렇게 모멘텀이 이어지는 그러면 흐름을 보였다가 장 막판에 그 상원 표결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또 심하잖아요.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하면서 근데 뭐 여기에 관련된 거는 변동성에 관련된 거는 알고 트레이딩에 관련된 것도 많아서 그 거기에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인간들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프로그램 트레이딩이 때문에 그 매물이 좀 크게 나왔다 이렇게 또 결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시장에 나왔던 주요 뉴스들 중에 또 챙겨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G7의 외교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. 이번에는 직접 만나진 못했고 화상회의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 소식들 중에서 일단 코로나19를 태클하려는 좀 노력을 공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표명되었고 폼페이오가
그 G7의 외무관 장관 회의를 그 주최를 하니까 그 폼페이오가 말을 했고, 그리고 또 문제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하나 언급했는데, 코로나 관련해서 그 정보의 차별화가 조금 이질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. 중국에서는 뭐 심지어 미국의 군대에서 이렇게 뭐 코로나를 뭐 발생시켰다는 그런 의심들이 나타나면서 좀 이상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 G7끼리라도 정확한 정보를 좀 내보내자, 이렇게 중요성을 좀 강조했습니다. 또 중요한 소식들 중에서 S&P가 신용 그 크레딧 회사잖아요. 거기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. 이제는 BB-로 하향했고,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들 중에 어제 경제 지표 중에서 미국의 2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됐습니다. 근데 이거는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. 전월 대비해서 1.2% 상승하면서,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인 것 같은데요. 오늘 저녁에 중요한 지표들이 좀 세 개나 있습니다.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. 이게 그 부진할수록 달러에 대한 그 약세 압력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관심을 주고 있는 거죠. 이건 이제 주간 단위 지표이기 때문에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예.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만큼 가장 최신 데이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목하고 있고, 또 주목하는 지표들 중에서 캔자스시티 제조업 관련 지표, 결국에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중요하고, 또 독일의 소비자 기대지수도 오늘 저녁에 발표됩니다. 네.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은 간밤에 미국의 3개월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났더라고요. 네.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다니는. 네.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닐까, 이런 적이 생각이 드는데, 좀 희한한 일이 벌어졌고.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오늘 국내 증시는 최근 변동성에 비해 약간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고, 좀 지수단에서는 그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 그 이유는 일단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의 충돌 때문인데, 하락 압력 중에서는 미국 상원의 부양 패키지 표결이 지연됐다는 점이 부담스럽고, 그리고 또 부담스러운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지난 이 거래일 한국에서 8% 그리고 6%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 속도 조절, 그리고 차익 매물, 이런 그 매물 출회가 불가피하겠고, 그리고 또 상승 압력도 있는데, 상승 압력은 미국 증시가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는 점,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미국장 마감 이후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양호했다는 점, 그리고 장외로 지금 6% 상승하고 있다는 점, 이런 점에 의해서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됩니다. 네.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지표 세 가지를 살펴봤었는데, 네. 그 외에도 오늘 주요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비교적 그 중요하진 않겠는데요. 뭐 상원에 관련돼서 그 부양 패키지에 관련된 거에 비하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, 그래도 BOE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이뤄지고, 그리고 실적 발표 중에서는 KB홈 그리고 룰루레몬 이 실적을 발표합니다. 그렇군요. 그래요. 코로나 국면에서도 여전히 실적은 발표가 되고, 그리고 또 예, 사람들 움직임이 있고 한데, 일단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, 이게 가장 큰 관심이 되겠네요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네.